자, 보시면 우리가 설치를 했잖아요. 파워포인트를 설치를 하셨으면 바탕이 아마 파워포인트가 설치가 됐을 거고요.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시면 바탕 화면에 이제 아이콘이 없으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윈도우 창 표시를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파워포인트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그래서 이거를 누르셔서 오픈을 합니다. 자, 오픈하시면 이렇게 처음이라도 둘러보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나오죠. 쭉 나오시는데 저희는 새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거를 쓸 거예요. 처음에 있는 하얀 거를. 가끔마다 이제 어떤 선생님들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걸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 네모난 거 같은 경우는 요즘은 어머님들께서 또 학부모님들께서 사용하시는 TV가 대부분 와이드 TV예요. 굉장히 넓은 거 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렇게 양쪽 옆에가 검정색으로 나와서 여백이 있어가지고 좀 보기 싫고요. 또 공간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쓰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긴 거를 선택했었는데 이거는 미리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건데 별로 예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어서 쓸 건데 만들어서 쓰려면 여기 새 프레젠테이션을 눌러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안할 거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딜레트 키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1일차에서 처음에 저희가 한게 뭐냐면 테두리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테두리 만드는 거고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여러 가지 만드는 거 보여드리면서 꼭 아셔야 될게 뭐냐면 도형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한다는 거 그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디자인 전문가도 아니고요. 파워포인트로 먹고 살건 아니에요. 저희는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지 뭐 파워포인트를 잘해가지고 뭐 이거 갖다가 뭐 어떻게 할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 예쁘게 잘 만드는 기술만 심플하게 필요한 것만 익히면 됩니다. 그걸 위주로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파워포인트를 뭐 어떻게 배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아마 실망을 하실지도 몰라요. 이거 보시게 되면 저희는 전문적으로 파워포인트를 가르치는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고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테두리를 만드는 건데요. 테두리 만드는 것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를 만들 때는 제가 보시면 제가 나스에 보시면 저희 자료실 보면 2018 PPT 강의 자료라는 걸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1일차죠. 제가 한거 1일차인데 이렇게 사진을 다운을 받아놨습니다. 미리. 그래서 이 사진을 한번 활용해서 저희가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사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진은 다른 뭐 웹사이트에서 그냥 다운받으면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것은 구글에 크롬을 통해서 구글링을 해서 얻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한번 제가 사진을 얻는 법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진 뭐 다운 못 받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진을 받을 때뭐 예쁜 사진 여러 가지 사진이 있겠지만 자, Beautiful Picture라고 해가지고 제가 예쁜 사진 한번 쭉 보시면 이미지가 나오죠? 그러면은 전체 가지고 여기 이미지를 누르시면 자, 이미지로 이렇게 쭉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사진들이 상당히 예쁜데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사진을 갖다 대시면 이 사진 밑에 검정색으로 크기라기보다는 그 화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좀 고화질인지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고화질이에요. 이거 굉장히 고화질이고, 이거는 조금 이거보다는 화질이 낮은 거죠.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다운받으셔서 쓰셔야지, 물론 이제 용량이 좀 많기 때문에, 저사양 컴퓨터는 버벅거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깔끔한 걸 써야지 나중에 확대했을 때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제가 이거를 좀 다운받은 거예요, 아까. 아까 이거를 다운받은 건데, 다른 것도 다운받으셔서, 실습을 하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걸로 해서, 자, 요걸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요거를, 사진에다가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가지고 저장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데나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요. 저장할 때 보면 여기 이렇게 밑에 맨 밑에 구글의 크롬은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게 나옵니다. 자, 되셨죠? 제가 그래서 이거를 그 나스에 저희 폴더에 1일차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아니면 이걸 없으신 분들은 바탕화면에 다운받아서 실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운받았는데요. 그림을 삽입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편한 건 그냥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예, 가장 갖다 놓으시면 가장 편합니다. 자, 보시면 우리 선생님들의 파워포인트 버전이 낮으신 분들은 그런 기능이 없겠지만 이 최신 버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끝에 가짜 되면 자석처럼 탁탁 달라붙었습니다. 달라붙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편집하기도 용이하고 정확하게 할수 있도록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그게 아니면 이렇게 갖다 놓으셔야겠죠? 자, 수작업으로. 자,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버전이 낮은 거는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교육을 할때 버전이 틀리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제 버전을 기준으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셨으면 자, 여기다가 한번 이 테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를 만들려면 이 사진의 가운데에 있는 부분을 없애는 거예요. 날리는 거예요. 날리는 방법은 자, 삽입으로 가셔서 도형으로 갑니다. 그래서 네모를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쭉 네모를 드래그해서 만듭니다. 대충 대략 짐작으로.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위에하고 이 옆에하고 넓이가 정확히 같지를 않아요. 여기 정확히 중앙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눈짐작으로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면 이게 조정이 되냐면 전체를 다 드래그해서 잡아주세요. 이 화면이 너무 커가지고 드래그해서 잡기가 힘드시면 컨트롤을 누르시고요. 마우스 휠을 아래로 당기면 화면이 줄어듭니다. 네. 화면이 축소가 되면서 이게 전체가 쉽게 잡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 드래그 하셔서 잡아주신 다음에 정렬을 눌러서 맞춤해서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 맞춤을 해주시면 이 네모와 사진이 가운데 정확하게 중간과 가운데로 딱 맞춰줍니다. 그럼 이 중앙에 왔죠? 자, 그럼 이 가운데 걸 날려야 되는데요. 날리는 방법은 먼저 바깥에 있는 그림을 클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도형을 클릭을 해줍니다. 됐죠? 다시 바깥에 있는 그림을 클릭해 주시고 안에 있는 거를 클릭해 주실 때 다시 클릭해 주실 때 바깥에 있는 거 클릭해 주시고요. 안에 있는 거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그냥 안에만 또 선택이 돼요. 그래서 같이 선택을 해 주시기 위해서는 바깥에 있는 걸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누르셔서 안에 있는 도형을 클릭해 주시면 두 개가 같이 잡힙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리기 도구의 서식을 누르시면 도형 병합이라는 게 나와요. 도형 병합. 도형 병합을 눌러보시면 그 다음에 빼기를 하시면 또 빠집니다. 네. 그래서 빼기를 하면 이 테두리만 남고 이 가운데가 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테두리가 일단 만들어졌습니다.